올리비와 그리고 그녀와 여자 형제 엘리 및 디아나 함께 할머니 집. 이건 교수님 덕분에 인생이 피었어요. 아, 몇 개 맞은 거지? 수능 맞어? 9 문제 맞았다. 그러면은 5분의 1 맞췄네요. 재밌겠다. 나도 이번 수능 풀어볼까? 진심 1도 모를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형님. 아, 포테이토 미천코 감. 찍어서 몇 점? 무슨 소리야? 찍어서라니. 당연히 푸는 거지. 나 클라스가 있. 헐, 진짜 1도 모르. 뽑힌 2018년도 수능 풀기 언어 영역. 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된다. 이거 레전드. 네, 나 35분. 다음은 라디오 방송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달빛 같은 방송. 어, 여기 방송이네 이거. 야, 오늘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고등학생 트수라고 해요. 제 친구는 자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해요. 그 돕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 투수님은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돕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신다는 거네요. 아는 게 뭐야? 어! 아는 게 뭐야? 있는 게 뭐냐고!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와 태도를 나타내는 말을 자존감이라고 하는디. 아, 그렇군요. 자,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위 방송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냥 대충 1번인 것 같아. 자, 1번. 풀기 귀찮아서 대충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아니면 어쩌라고! 대충 살아. 자, 다음은 위 방송을 들은 청취자들이 게시판에 올린 댓글이네요. 방송 내용을 고려하여 청취자들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완전 이거 지금 내 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이잖아. 저도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서 좋은 방법이 나오길 기다리며 들었는데 실제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안 나오네. 이거 얘는 이제 듣지도 않은 거죠. 얘는 듣지도 않았어. 여기 지금 바로 여기 문단에 나오는데 이거. 아, 나 벌써 졸려. 1페이지 풀었는데 벌써 15페이지나 남았는데 레전드네. 뭔 한 페이지가 전부 다 글씨야. 제 생각에는 다음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나를 바탕으로 할 때 가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를 넘겨. 몰라. 넘겨. 원래 이런 거는 지문 길거나 하면은 빨리 포기하고 다른 거 짧은 것부터 풀어야 돼. 자, 이거.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아, 뭔 다 지문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다 넘겨. 미안해. 여기는 뭐 수학 문제가 들어가 있냐?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한 지점으로 볼 수 있다. 지금 나 수능 어떻게 풀었니? 야, 이 언어 재미없다. 딴 거 하자. 수학 한번 풀어볼게요. 야, 벡터가 뭐예요? 두 벡터 A. 이거 처음 봐. 아, 벡터맨이라고. 아, 개쩐다. 2 마이너스 1승 곱하기 16 2분의 1승 값은? 4번 같아. 2번이라고? 어쩌라고! 이거 뭐야? 배웠던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는걸? 키키.
진심 1도 모르겠네. 제일 쉬운 극한이라고요? 극한 체험 해보시고. 리미트가 뭐냐고! 리미트가 뭐야! 기억 안 나! 오! 숫자를 무한으로 나누면? 오! 오! 진짜 진심 리미트 해내버릴 것 같아. OMR 카드 패턴을 보니까 3번이라고. 왜 얘네들 사라져? 분모가 무한이라서? 무한으로 즐겨요. 개 쉽다고? 왜 자꾸 개 쉽다고 하지? 1도 모르겠는데 뭐가 쉬운 거지? 야, 이번 수능 이거 불수능이었네. 얘네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아. 어느 마을에서 수확하는 수박의 무게는 평균이 m kg이래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다 풀었다. 영어 있다. 영어 듣기 평가도 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오케이. Amy, you said you're going to study at Donna's house tonight, right? Yes, Dad. We have to submit our team report online by midnight. I think you'll be quite late. Should I pick you up? 몰라.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아, 알았어. Hello? Hello, Ms. Monroe. This is John Brown. I'm calling to invite you to a special event. Oh, thank you for calling. What's the event? Our museum will hold an exhibition of antique items. It's my pleasure. I want my donation to help people learn about the past. 도네이션? 제 생각에는 이거 스트리머랑 투수의 관계인 것 같네요. 여기 정답 없는데, 그러면? 뭐 지문 하나 좀 읽고 풀어주고 싶은데 지문이 무슨 언어 영역급으로 길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 괜찮겠다. 미끌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이거 해독해드릴게요. 올리비아 앤드 헐 시스터 엘리 워 스탠딩 위드 그랜드마 인 더 미들 오브 더 캐베지. 올리비아 그리고 그녀와 여자 형제 엘리 위치아나 함께 할머니 집. 캐베지가 근데 뭐야? 캐베지 양배추? 아, 하얀 양배추를 알고 있니? 네, 나는 배웠어요. 생명공학 클라스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것은 아름다운 흰 나비. 올리비아가 대답했어. 맞아. 근데 어쩌라고라고 적혀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말을 하고 올리비아는 깨닫게 돼요. 그녀가 맞았단 걸. 그렇게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다음 사탐. 나 윤니 할게. 윤리. 여러분들한테 윤리가 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녀노소나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하느님을 모시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네.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 본. 과탐 봐야지. 나 과학 잘해. 화학 2 오케이. 그러니까 알겠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겠어. 다른 거 불안하지? 이거 뭐야? 그림은 이 5종을 포함하는 물고기 7종의 유연 관계를 개통수로 나타낸 것이다. 개통수가 뭐예요? 유연 관계는 뭐야? 개통수라고? 정말 과학의 세계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가 많구만.
근데 이거는 봐보자. 제2외국어랑 한문이래. 조선 후기 화가 신윤복의 풍속화에 감상해 볼까요? 한밤중에 담 모퉁이에서 남녀가 만나고 있네요. 개쩐다. 맞아요. 이 그림은 달빛 아래 연인들의 모습을 그렸다고 해서 제목을 월하 라인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알바야? 오! 웅장이나 지르고 말이야. 1월장. 장을 잘못 썼대. 마지막에 들어갈 장이 뭘까요? 저도 몰라요.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됐다. 휴. 수능 끝났다. 점수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저의 이제 능지 수준에 무치를 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